안녕하세요. 숨꾸락증입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 지금 물고기가 많이 있죠? 이 물고기로 이제 팔찌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물고기가 주는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불교에서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입신양명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절에 가보면 이 물고기 문양으로 된 목탁도 있고, 또 그 뭐라 그러죠? 풍경? 풍경 같은 것도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아무튼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로 된 팔찌를 하나 차고 계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드셔서 아이들한테도 선물하고, 그렇게 지인들한테도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없는 칼라로 한번 물고기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준비된 실은요,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실은 1mm 코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폴리, 왁스 코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폴리 실이나 아니면 뭐 왁스 실, 초실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아니면 남미 실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여기 한 10cm 정도 남기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살짝 가볍게 묶어주세요. 이따가 펼쳐줄 거니까. 자, 그리고 고정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자,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하는 방법은 두 줄 가지고 할 수 있는 매듭이 뭐가 있을까요? 자, 두 줄 꼬기가 있고, 저는 이제 이 두 줄로 할 수 있는 좌우엮기를 하겠습니다. 좌우엮기도 비교적 매듭은 굉장히 쉽지만 깔끔하게 예쁜 모양이 나타납니다. 좌우엮기는 말 그대로 좌우를 매듭실에 좌우 분갈아가면서 매듭실의 역할을 하거든요. 기둥실과 매듭실이 서로 바뀌면서, 자, 맨 먼저 왼쪽 끈이 기둥실이 되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끈이 좌우 영역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는 자기 자리에서 기둥끈으로 세면서 왼쪽 끈이 위로 올라가고 구멍으로 나옵니다. 자, 역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 끈이 기둥, 오른쪽 끈이 올라가고 구멍으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 또 바뀌고, 오른쪽이 기둥, 왼쪽이 영양권. 그래서 구멍 아래로 통과해서, 자, 이렇게 해서 좌우 왼쪽을 번갈아가면서 엮는다고 좌우 옆으로. 여기에서 매듭을 예쁘게 하시려면 기둥끈을 항상 팽팽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등장하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기둥끈을 위치가 바뀌고, 자, 영양끈으로 아래로 가서, 자, 그대로 위로 끌어올려서 단단하게 해주시고, 기둥끈 바뀌며고 왼쪽 끈으로 올라가고 아래로 나오고, 또 다시 반대. 자, 이렇게 해서 약 6cm가량 좌우엮기를 해주세요.
6cm가 됐는지를 보고요. 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20개가 하나신 분들은 뭐 5cm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물고기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자, 그 다음 이제 물고기. 준비하셔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을 걸어줄 거예요. 자, 마크라메에서 실 걸기 방법에 해당합니다. 기둥끈은 이제 이게 되고요. 실을 하나 걸어줄 건데요. 자, 여기에 매듭을 하나 딱 지어주세요. 그냥 평범한 매듭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자, 딱 고정. 그리고 이 실 아래에 놓이게. 그리고 여기도 움직이지 않게 고정.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물고기 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 거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자, 기둥 위로 올려서 구멍으로 빼주시고 끝까지 가고 다시 한 번 더 기둥 위로 올려서 빼주시고. 자, 이게 이어엮기죠? 이어엮기. 마크라메에서 많이 쓰는 이어엮기. 자, 그리고 자, 이 기둥끈이 일로 갈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기둥 역능끈이었지만 자, 지금 여기서는 기둥이 돼서 여기다가 실을 하나 걸 거예요. 자, 준비한 실을 가지고 자, 반을 접어서 자, 요 기둥에다가 기둥 밑으로 이제 요 기둥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어엮기를 한번 한 실이에요. 자, 제가 조금 확대할게요. 여기다가 넣어서 밑으로 넣어서 자, 이 구멍 속으로 두 줄을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짱 밀어주세요. 옆으로. 자, 그리고 다시 이 실은 방금 전에는 기둥의 역할이었지만 다시 이번에는 가장자리에서 역능끈이 될 거예요. 역능끈은 항상 기둥끈의 아래에 위치하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려왔던 실. 자, 여기서 이어엮기를 이 바깥쪽에서 해주셔. 자, 기둥끈 위로 올려서 구멍으로 빼주시고. 자, 한 번을 더 해야지만 이어엮기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쌍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역능끈이 방금 이게 이제 기둥이고 이게 역능끈이잖아요. 이 역능끈이 이제 안쪽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그런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자, 이 위치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여전히 기둥이에요. 그리고 역능끈은 방금 엮었던 역능끈으로 다시 이 기둥을 엮어주는데 방향만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올려서 실을 빼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올려서 구멍으로 빼주시고 자,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엮은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요 가운데 부분 해당하는 부분을 할 때는 얘는 항상 기둥 역할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실 요 실을 가지고 엮어 주세요. 얘는 기둥입니다. 기둥 위로 올려서 자, 이어엮기 한 번 다시 올려서 한 번. 그래서 이어엮기 한 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어디? 그러면 자, 실을 이제 하나를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준비한 실을 반을 접어서 자, 실 걸기 기둥실 아래에서 자, 아래로 들어가서 고리 속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이제 그러면 물고기 몸통이 통통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실 여전히 계속해서 다시 이어엮기 해주세요. 자, 실 하나 걸어준 다음에 그리고 가장자리는 자 기둥실과 역런실 기둥실이었던 게 역런실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자리가 기둥실입니다. 기둥실을 할 때는 항상 역런실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쪽 바깥에서 이렇게 이어엮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다시 이 역런끈을 안쪽으로 갖고 와야 되니까 안쪽에서 다시 또 이어엮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기둥끈이 역런끈과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얘가 기둥끈이 됩니다. 그대로 기둥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런끈은 이번에는 안쪽에서 역런끈을 엮어줄 거예요. 기둥끈을 엮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의 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자 하나만 이제 그대로 기둥으로 이렇게 갈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실 하나만 이어엮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비즈가 있으시면 비즈를 꽂으시고 비즈가 없으시면 실로 나중에 표시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비즈를 하나 넣어볼게요. 있는 거를. 자, 까만 색깔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실들을 다 이어엮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기둥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실로 자, 이어엮기를 해주세요. 이거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시는 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어엮기 합니다. 자, 마지막 가장자리는 지금 기둥끈이었던 게 역런끈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얘가 기둥끈이 되는 거고 기둥끈 아래로 역런끈을 위치를 하시고 바깥쪽에서 이어엮기를 해주세요. 이를 바깥쪽에서 한 다음 이번에는 안쪽에서 또 한 번을 해야 되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다시 이렇게 위치를 바꿉니다. 그대로 기둥끈은 여전히 기둥끈이에요. 그리고 엮어줍니다. 안에서 이어엮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실이 자 세 줄이 되고요. 핸드끈 세 줄이에요. 그럼 자 여기다가 다시 실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기둥에다가 걸어주시는 거예요. 기둥 아래로 들어가서 자 바짝 당기신 다음에 옆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고정
그대로 이제 이렇게 또 엮어주세요. 자, 마지막은 기둥근의 역할이 영면근으로 바뀌고 가장자리에 있는 게 기둥근이 되겠죠? 기둥근 아래에다 영면근을 놓고 바깥쪽에서 기둥근 위로 엮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기둥근의 위치를 바꿔주시고 여전히 기둥근이고요. 안쪽에서 이어 엮기를 해주세요. 자, 안쪽이란 얘기는 이 물고기 안쪽. 자, 이제 그대로 지금 안에 엮어야 될 끈이 자, 총 6줄이 있습니다. 6줄을 그대로 엮어주시면 돼요. 항상 기둥근 위로 실을 올려서 아래 구멍으로 빼준다는 거. 자, 마지막은 기둥근과 영랑근이 바뀌는 거죠, 역할이. 자, 이게 기둥근이었는데 영랑근이 되니까 영랑근 위로 기둥근을 올리고. 자, 기둥근은 여기서 오는 게 기둥이에요, 계속. 바깥쪽에서 이어 엮기를 해주시고요. 구멍으로 빼주시고. 다시 한번 똑같이 두 번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서 안쪽에서 이어 엮기를 한 번 더. 자, 여기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6줄을 그대로 엮어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총 6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줄이는 실을 양쪽 사이드에서 실 하나씩을 줄일 거예요. 자, 실을 하나씩 줄이는 방법은 실을 하나씩 빠뜨리고 엮는 거예요. 빠뜨리고. 자, 얘는 자, 빼주고 뒤로. 그리고 그 다음 실부터 자, 엮어줄게요. 자, 그리고 하나를 빠뜨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둥근, 가장자리 기둥근과 자, 역할을 바꾸죠. 바깥에서 이어 엮기. 자,
그리고 다시 실을 안쪽에서 또 한 번 더 이어엮기. 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뒤로 완전히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자 이제 네 줄이 남았거든요. 이번 단계에서는 두 줄을 없앨 게 아니라 하나만 없앨 거예요. 하나만, 한 줄만 없앨 거예요. 그러면 자 가는 방향에서 한 줄을 빼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로 엮어주세요. 그리고 자 기둥실과 양면실 위치 바꾸고 역할 바꾸고 자 바깥에서 이어엮기. 자 이번에는 안쪽에서 이어엮기. 세 줄을 이어엮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감 없이 그대로 세 줄을 다 엮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또 마지막 이쪽에 기둥끈과 양면끈 역할 바꾸고 바깥에서 자 이번에는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실을 빠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빠뜨리고 이제 두 줄만 엮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 위치 바꾸고 밖에서 바닥에 있는 게 자꾸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 다시 이어엮기. 자 바깥 기둥줄에서는 항상 바깥쪽에서 한번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한 줄을 뺄 거예요. 자 한 줄을 뺄게요. 저기 있는 거 뺄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줄만 하면 되겠죠. 자 한 줄만. 지금 실이 지금 달랑달랑 재단 미스로 지금 달랑달랑 하네요. 실이 있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쪽을 할 차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실이 부족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여기서 일단 한 번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바깥에서 두 번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안쪽에서 두 번 할 차례잖아요. 자 안쪽에서 두 번 할 때 자 실을 추가를 해서 제가 실 길이도 지금 메모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매듭을 묶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고정을 딱 시키고, 원래 했던 기둥건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안쪽에서 그대로 해주세요. 바깥쪽에서 두 번 하고 안쪽에서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그대로. 자, 안쪽에서 두 번을.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짜투리는 잘라서 녹여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제 꼬리 부분으로 갈 거예요. 자, 꼬리 부분은 또 벌어지잖아요. 자, 요럴 때 이제 또 실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할 때 여기 남는 길이로 하셔도 돼요. 자, 또다시 추가의 실을 걸어줄 거예요. 이 기둥에다가 여기에서 이어엮기라고 안쪽으로 들어온 실에다가 이렇게 기둥에다가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밀어주고, 자, 그리고 자, 이쪽의 실을 그대로 이어엮기. 자, 그리고 가장자리 기둥. 자, 바꿔주고. 자, 기둥이 될 건 항상 실 위로 올려주시고, 자, 바깥에서 기둥실 위로 올려서 구멍으로 나오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꾸죠? 위치 안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어엮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남아있는 세 줄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실 추가 없이. 자, 이 끈 세 개를 이렇게 이어엮기를 해줍니다. 자, 고정. 자, 이제 마지막. 자, 기둥건 위로 올려서 바깥에서 두 번. 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실을 지금 여기 기둥이 어디서부터 하냐면은요, 여기서부터 기둥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다가 딱 고정을 해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게 해놓고 기둥을 그대로 역란실 위로 올려놓고 이어엮기.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어엮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자, 핀을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빨간 물고기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줄무늬 물고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실들은 나중에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왁스 실이라 불질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만큼의 길이를 여기도 이제 또 할 거예요. 여기다가도 이제 좌우엮기죠. 자, 여기 한 번 더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벌어지니까,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반대로 있는데 이렇게 갖고.
아주 귀여운 물고기가 한 마리 나타났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과 똑같이 좌우엮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 번갈아 가면서 기둥끈의 역할을 하니까 좌우엮기라고 합니다. 그 이런 매듭의 이름 마크라메에서도 이름이 그 번역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나 봐요. 서양에서 그런 거는 전통 매듭은 그래도 비교적 그 어떤 통용화가 됐는데 서양 매듭의 경우에는 이름이 제가 말하는 이어엮기도 어떤 분들은 뭐 가마매기, 마라엮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딱 하나로 딱 통일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제가 이렇게 길이 저절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좌우엮기로 했고 여기는 두 줄 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매듭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두 줄 꼬기를 할게요. 두 줄 꼬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자, 각자의 각각의 실을 돌리는 한쪽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두 실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들은 이렇게 도는데, 얘는 이렇게 돌고, 제 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는데, 얘는 이렇게. 자, 이게 두 줄 꼬기입니다. 옛날에 어르신 분들 시골에서 새끼 꼬는 거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릴 때는 어떻게 풀리지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리를 두면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두면 제가 이렇게 두면 그대로 있어요. 풀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에 묶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양쪽에 똑같이 두 줄 꼬기를 했습니다. 양쪽에.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실 잘라주시고 이제 불질 마감을 할게요. 짜투리 남는 실로 약 20cm 정도 되는 실로 자 평매듭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자 이 두 줄을
자, 물고기의 이런 그 상징하는 의미가 그 좋은 의미가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물고기 팔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비즈가 없을 때 제가 알려드린다 했는데 비즈가 없으면 그대로 똑같이 엮어주시고 마지막에 뭐 검정실이나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비즈 한 개나 다를 바 없이 깜찍하게 예쁩니다. 자, 어떤 색깔이 제일 예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팔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어떤 게 제일 예쁠까요? 물고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고기 의미가 좋은 의미가 많으니까 한 번씩 만드셔서 선물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숨구락쟁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죠?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숨구락쟁이가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인플루언서 홈에 오시면 팬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구경도 많이 해주세요. 설명란에다가 링크 살짝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